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요코하마항의 개항과 식욕,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 후 외국인 거류지로 번창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서양 음식을 전파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슬러 마틴델 상회가 일본의 식육업자 1호로 고기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외국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이 7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의 소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쇼군가나 귀족들에게는 된장으로 양념한 소고기가 약용이라는 형식으로 암암리에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사슴이나 멧돼지는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 소고기나 달걀 축산업은 없었습니다. 1867년에는 도쿄의 다카나와에서 현재의 아이치현 오카자키시 출생해 나카가와 가베가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고기를 처음 판매한 사람이면서 채빙도 처음 시도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소고기를 팔면서 동시에 요코하마 모도마치에서 빵과 과자, 양주 등도 팔았다고 합니다. 1년 뒤 1868년에는 현재 도쿄의 미나토구 신바시오가 오부근에서 나카가와라는 쇠고기 전골 가게까지 개업,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1868년은 막부가 관군에게 애도성을 내주고 우에노의 사찰인 가네이지에서 농성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는데요. 그곳에서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마지막 경호부대인 쇼기타이가 괴멸하고 메이지 신정부가 본격 스타트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부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때라 전국이 어수선해서였는지 나카가와 가베이 소고기 전골 사업도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주위의 소고기 전골에 대한 평판도 고기의 비린내가 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과 조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육식은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1869년 나카가와 가베이 소고기 전골집이 폐업 후 다른 소고기 전골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래 요코하마 항의 위치는 모래섬이었다고 하는데 가나가와 미나토 개항을 요구한 서구 열강의 요청에 일본인과의 충돌을 두려워한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요코하마 쪽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항 후 외국인 거류지의 화재를 우려해 일본인 거리와의 연소를 막기 위한 방화도로를 영국인 브렌튼이 주도해 건설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브렌튼은 원래 등대 기술자로 메이지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에 왔다가 마을 전체의 도로와 하수도 정비까지 도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지만 당시의 등대 기술자가 도로와 하수도까지 마을 전체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늘 소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